작년 12월 29일 복된 새해를 꿈꾸며 제주도에 놀러 온 사람들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폭발 사고로 인해서 8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경찰과 소방 당국이 조사를 해보니 가스 레인지와 연결된 가스 배관의 틈이 벌어진 것이 원인이어서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 렌지를 켜는 순간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가스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것을 공급하는 파이프에 문제가 생겨서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파이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내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점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내 기도와 우리 삶에 또는 내 운영하는 일터에 생업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복을 주는 주체인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문제 제기보다는 나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오늘 말라기의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이스라엘이 암울할 때 암흑의 시대에 유대 땅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왜 말라기 선지자는 암울한 시대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땅에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 땅을 점령했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막중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뺏기는 게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온 사회가 국가적인 불황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되는 게 없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포로로 돌아올 때만 해도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성전에 모일 때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또 성전에 모여서도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사람들이 점점점 신앙에서 이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줄줄 알았는데 도대체 우리가 할 일은 다한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온 땅에 점점점 커지고 가득해지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었느냐?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너희를 여전히 축복한단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너희를 축복한단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는데 왜 너희는 내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주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라기 3장에 두 가지를 점검해 봐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전달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나 자신 쪽에서 그것을 점검해 보라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첫 번째 뭘 점검하라고 하느냐? 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점검하라고 하느냐?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이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예배 드릴 바에는 성전문을 닫는 게 낫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함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예배, 어디 가서 어느 교회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존귀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수모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면서 수모를 느끼고 분노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엉터리 예배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엉터리 예배,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보고 있으면 분노가 느껴지고 내가 마치 수모를 당하는 느낌이 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린 걸까? 제사장들이 반론을 제기하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이 되면 율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지켜서 안식일을 지켰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꼬박꼬박 절기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고 우린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참석했는데 도대체 우리 예배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엉터리 예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이 따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말이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대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여기 오늘 성경에 조금 전에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대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고 나가는데 예물을 갖고 나가는데 병든 양, 못 쓰는 양 이런 양들을 재물로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리가 상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양들 가운데 병든 게 있으면 그건 사람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이렇게 개나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구별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위해 드리는 양들을 가져 나가는데 병들고 뭐 못 쓰는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양들을 데리고 나갔느냐? 13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성경에 써 있느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자체가 어느 날부터 싫증이 나고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기쁨이어야 될 참된 예배 정신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실증과 짜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어느 날부터 별로 흥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긴 가지만 성전에 갈 때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아무렇게나 예물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예배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속에 기대감, 감흥 이런 거 없이 너무나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영혼이 없는 예배.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사람들의 그 대화를 가만히 이렇게 해보면 영혼 없이 대답하잖아요. 진정성 없이 뭐 네 이렇게 하지만 그게 하나도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을 때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수모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작은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내 입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내 입장, 내 형편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우리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진정한 예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2500년 전 얘기예요.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2500년 전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 흡사해요. 우리는 지금 오래된 경제 불황, 우리가 맞이하는 암울한 사회, 뭔가 새해가 되었지만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는 불신과 절망의 상황. 2500년 전에 있었던 상황이 지금 2020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자리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교인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런 사람들에게 되묻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느냐 묻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라고 묻기 전에 지금 너의 예배를 점검해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예배, 나한테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뭐냐?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 모이느냐, 어느 곳에 모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한 여인이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지금 환산하면 천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그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헌금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다 제껴놓고 이 여인이 드린 동전 한 입의 헌금을 최고였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는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오늘도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 얼마나 큰 교회냐, 어디에 있는 교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여진 사람이 얼마나 최선의 예배를 다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최선이 아닌 차선의 예배를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놀라운 전 세계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성장과 축복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이 원동력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이렇게 북 하나 갖다 놓고 북 치면서 5일씩 부흥회 하면서 은혜 받은 세대고요. 피아노 없어서 풍금 치면서 은혜 받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궤도라고 해가지고 종이에 써가지고 주일학교 때 그거 넘기면서 부흥회 하던 세대예요. 밤새도록 철야 새벽 예배할 때까지 철야 기도하던 세대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를 드릴 때 향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토요일 날 오후면 내일 주일이니까 주일을 위해서 어떤 분은 매주마다 목욕탕에 가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 가야지. 그래서 토요일이면 늘 목욕탕에 가서 자기 몸을 씻는 교인이 있고요. 어떤 분은 1년에 딱 한 번 대표 기도를 맡으면 그 한 벌밖에 없는 양복을 꺼내서 일주일 전부터 그걸 이렇게 걸어놓고 다리고 또 가장 그 좋은 넥타이를 메고 그 양복을 일주일 내내 꺼내놓고 또 어떤 분은 그 저고리 한복 명절 때도 안 입는 그 옷을 꺼내가지고 안내라도 한번 시키면 최고의 옷을 입고 나와서 안내해야 된다고 정성을 다하기도 하고요. 10원짜리 100원짜리 헌금을 해도 성도들 어떤 분도 한 손으로 헌금하는 분이 없었어요. 다 공손하게 두 손으로 헌금하고 그것이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너무 형식적일 필요가 있을까? 근데 왜 그분들이 그때 그랬을까요? 그건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 최선을 다하는, 비록 배우지는 못했고 넉넉하거나 여유롭진 않았지만 그 애틋한 마음들이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 영적인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 따먹으면서 이렇게 부요함을 한국교회나 우리 사회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살기가 왜 이리 힘들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기 전에,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우리 가정에 왜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시지 않냐고 묻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을 가슴에 새기세요. 내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혼 없는 예배를 안타까워하세요. 영혼 없는 예배. 절대로 여러분, 우리처럼 교회가 커지면 이게 큰 게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이 화려함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숫자가 많은 게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예배의 파이프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없는 예배를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점검을 요청하신 게 뭐냐? 말라기 3장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두 번째 지적하시는 문제가 십일조 문제였어요. 십일조를 내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 것을 도둑질한 자들이라고 분노하셨어요. 도대체 십일조가 뭐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실까? 여러분, 십일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 성경적으로 십일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신앙적 세금이에요. 원래 십일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전, 성전에 내는 세금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나는 이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으로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 내는 세금, 이게 십일조였어요. 하나님은 십일조를 자신에게 드리냐? 지금도 그걸 예민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얼마를 헌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섬기는 존재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 십일조를 하나님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십일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고 이걸 드리지 않으면 얼마나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는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십일조는 성경적으로 내가 이 성전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멤버십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처가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데나 가서 십일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예배를 드리는 곳의 예배처에다가 멤버십으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십일조를 드리는 거예요. 간혹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 부자 교회니까 조금 어렵고 가난한 교회다 난 십일조를 돕는 의미로 보내겠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회에다가 십일조를 보내는 분은 나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죠. 그거는 목사님,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좋은 의도로 한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도가 있다면 십일조는 본교회 내시고 따로 그 교회를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리세요.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십일조는 반드시 자기의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세 번째, 십일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왜 십일조를 드렸습니까? 내가 얻은 승리나 내가 누리는 전리품이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일조는 10분의 1을 떼는 게 아니고요, 10분의 1은 일부분이 아니라 10분의 10을 대표하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0을 대표하는 10분의 1. 우리는 내가 10분의 1을 떼었으니까 11조를 온전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1조의 정신은 10분의 10을 대표하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나는 떼었으니까 다 됐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10분의 10을 대표해서 드리는 10분의 1이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의 십일조를 유대인들이 안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왜 안 드리냐 그랬더니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십일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생활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아니 뭐 자녀도 가르쳐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통신비도 여러분 휴대폰도 써야 되고 뭐 보험료도 내야 되고 아니 뭐 당연히 여러분 내야 될게 많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저도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안 돼요. 신앙적으로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형편이 어렵다고 도덕질을 해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도덕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훔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남의 것을 떼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려운 거 동의되지만 신앙적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자녀들 가르치느라고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유치한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유치해질 수 있을까? 얼마나 이 문제가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말씀 안 하시고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할 만큼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슨 얘기예요? 11조 해봐라. 나를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성경 66권에 이렇게 유치하시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진짜 가장 인간의 유치한 모습까지 내려오셔서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고 자신이 있으면 나를 테스트해봐라. 너희가 믿음을 갖고 행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가 스스로 시험해봐라. 하나님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십일조를 여전히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영적인 파이프가 막혀서 하나님이 계속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 삶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과 재작년과 지나온 삶과 다르게 사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총의 복, 하늘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주셔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지금 받지 못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과 나의 삶을 연결하는 십일조의 영적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고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갈등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십일조의 간증이 참 많은데 교인들 정말 십일조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교인들의 살아있는 간증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개척할 때 지금 잊지 못하는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하루는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아내 되는 젊은 집사가 저를 찾아오더니 다짜고짜 펑펑 우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러니까 목회 경력도 얼마 안된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젊은 부부가 얼마 전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은 그대로예요.
갑자기 쌍둥이를 낳아서 애들을 둘 키우다 보니 뜻하지 않는 생활고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달에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아이들 분유값 빼고 애들한테 들어갈 비용 빼고 생활비가 단한 푼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며칠 동안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뭘 고민하냐? 이번 달 11조만 안 내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면 아무 생활비가 없는 거고 11조를 안 내면 딱한달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걸 11조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이 부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결론을 냈느냐? 그래도 하나님 거니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정말 세상적으로는 대책 없이 11조를 덜렁 드려버린 거예요. 자, 믿음으로 드리기는 했는데 막상 드리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날 헌금을 해놓고 집에 돌아갈래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내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는데 당장 돌아가면 한달 동안 생활비가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목사님,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컥하는지 그 순간. 이분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컥하는지. 이 부부를 붙들고 제가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11조를 낸그 달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회사에서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회사에서 그분이 하는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회사에서 받는 연봉의 몇 배로 다른 회사에 이직을 요청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달에 얼마 안 가서 갑자기 다른 회사에서 지금 받는 연봉의 몇배 되는 회사로 자리로 승진하고 스카웃 되면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의 그 회사 생활에 기반을 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운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반 없이 사업하는 남편의 사업장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 물질의 축복, 그 자녀의 축복은 말할 수 없이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벌써 한 20몇 년전 일인데, 자기들이 오늘 이렇게 축복을 받은 그 근거는 그때 목사님 앞에 울면서 드렸던 그 11조가 자기들에게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에이, 무슨 11조를 낸다고 그런 길이 열리겠냐? 그거 다 우연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연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믿으면 평생 여러분은 로또 복권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렵더라도 먼저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 벳세다 광야에 소년 하나가 드린 도시락 하나가 5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이야기를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할 생각은 못하십니까? 작은 것을 드리면 너무나 큰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시작점이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십일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거기에 대입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먼저 드리십시오.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서 십일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십일조 제대로 안 하니까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파이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의무의 예배가 아닌 최선의 예배를
바꿔서 드려보십시오.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십일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십일조를 드리는 수칙이 있어요.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십일조를 떼세요. 그렇게 하세요. 제일 먼저 십일조를 떼세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떼놓고 10분의 9 가지고 나머지를 계산하세요. 온전한 십일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사적인 영역이에요. 뭐 이걸 교회에서 무슨 우리가 세무감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사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건 조금 사업을 하는 분이나 수입이 많은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월급을 타는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그 월급에서 어렵지만 십일조가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수입이 많아지거나 수입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액수가 많아지면 자기가 십일조를 드리는 그 액수를 임의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이건 조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온전하게 안 하고 내가 조작하는 거죠. 이거 내가 이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드릴 수는 없지.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드려도 일반 성도들이 드리는 것만큼 내지는 그것보다 많이 드리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조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온전한 십일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물질의 복을 그만큼 몇십 배를 더 주셨다면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말라기에 나오는 병들고 못 쓰는 양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가져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거하고 뭐가 달라요? 나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지만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으실 만한 십일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얘기했죠. 오늘 내가 할 말 다 하겠다고.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십일조 더 한다고 제 월급이 더 올라가거나 더 누리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지금 준 것보다 더 잘 되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손까지 그 복이 이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상황의 핑계나 상황의 여러분 몰입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교인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은 모든 예배는 준비가 돼야 돼. 특히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때서야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거 하지 마세요. 엄밀히 말하면 주일 헌금이라는 건 없어요. 감사 헌금이 주일 헌금을 대체해야 돼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또는 집에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간 이렇게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로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로 내가 마음 아팠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드리는 게 주일의 예물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헌금 시간이 되니까 그때서야 헌금을 이쪽 주머니에서 찾고 이쪽 주머니 찾았다가 좀 이렇게 뭐 원하지 않는 지폐가 나오면 네가 나올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걔를 다시 후퇴시키고 두 번 세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그게 무슨 감사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 정도로 여러분이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만 원짜리 하나 정도 하나님 이렇게 던져주면서 내 할도리를 다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 정도로 대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늘의 것과 세상 것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만대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도록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최선의 예배,
믿음의 십일조. 이 영적 파이프를 잘 점검하고 이으셔서 올 한 해 광야에서 꽃이 피는, 광야에 생수가 흐르는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테스트해봐라. 도전해봐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 앞에 우리 모두 말씀에 사로잡히는 한 해가 되셔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